박민 감독은 며칠 전에 스마트폰 징벌 지은택의 스무스4라는 징벌을 하나 구매하였습니다. 나름대로 고프로 히어로 9 블랙도 있고 그 다음에 리무브 K1 이런 징벌 카메라도 있고 그 다음에 올림푸스의 트랙컴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다 나름대로 촬영에 장단점이 있고 하여 이왕이면 제가 지금 현재 스마트폰 이게 작업폰을 삼성 프란자 센터에서 작년 2월에 현금을 100% 주고 노트 10 265기가 폰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그리고 기존가 있던 노트 5에 있는 유심을 노트 10에다가 그냥 이렇게 옮겨 장착하여 스마트 스위치라는 프로그램을 앱을 기존 5에서도 깔고 그 다음에 노트 10에도 깔아서 모든 파일을 보내기 밖에 하여 이렇게 이동하여 하나도 없이 전화번호, 메시지, 사진 등등을 전부 다 이렇게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걸어가면서 제가 시간만 나면은 이 길을 산행을 합니다. 보통 새벽에 올 때도 있고 아침 먹고도 올 때도 있고 저녁에도 올 때도 있는데 지금 오늘은 오후 한 3시쯤 돼서 집에서 나왔었는데 이렇게 영상을 담아보니까 최고인 것 같아요. 기존 기존 있던 액션 카메라보다도 코로나를 인하여 지금 이제 많이 걸어보다 보니까 이 스무스포 직물이 딱인 것 같습니다. 어디 이제는 나들이하여 영상 담을 때는 이 스무스포 징벌을 가지고 촬영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참 이 화질도 괜찮고 걸어가도 이렇게 흔들림이 전혀 아예 없네요. 기존에 있는 제가 징벌 카메라를 한 3명가 있지만 이거보다는 그 카메라를 가지고 이동 중에 촬영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은 약간씩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 지금 이 영상은 환상입니다. 아주. 그리고 이 자체에서도 줌도 이렇게 기능이 되고요. 앱을 깔아가지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당히 조금 뭐랄까 화질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제가 이제 기존 카메라에 나름대로 NX80 이란 4K 캠코더 카메라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NX3 이란 그 방송용 캠코더로 구매하여 그것은 주로 이제 뭐 기획사나 나름대로 어디 공연할 때 그건 좀 무게가 있고 장시간 촬영 때 어떤 AC로 막바로 케이블 연결해 가지고 촬영하는 그런 기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제가 우연히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드론 교육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30명 정도가 신청을 해가지고 인원이 한정이 돼 있는데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8시간씩 교육을 받고, 점심 때는 자체에서도 무료로 중식 제공을 해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느 교수분이 강의를 해 주셨고요. 교육을 받아보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드론의 영상이라든가 사진, 그 정말 그래서 보니까 다른 것보다 너무 환상적이고 이래가지고, 아, 드론을 구입해야겠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월요일부터 하수모 금요일 마지막 날을, 전에, 그러니까 한 이틀 전에 교수님들의 소개를 받아서 제가 인터넷에 매빅 2 줌 DJ에서 나온 거 그 콤보까지 합치가지고 했는데 한 200만 주고 샀어요. 그걸 구매를 했는데 금요일날 도착해가지고 즉석에서 세팅하고 실습해봤는데 너무 좋더라. 지금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론을 하면은 제가 비용을 위반하고 배터리가 풀로 차 있어야 당연한 대로 불구하고 폰에 배터리 조금 정글 무시하고 그때 언젠가 1월 2018, 19년도 같아요. 19년도 1월에 눈이 엄청 많아서요. 아침에 1월 초에. 그래서 이제 그날 비 눈 올 때는 촬영을 못 하고 어디 나들이 갔다 와서 오후에 한 3시쯤 해가지고 이제 산 중턱에, 부산 중턱에서 이제 드론을 띄웠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했었는데, 아니, 그 갑자기 기체가 지도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은 기체가 없을 때는 리턴 화면한 걸 클릭해야 되면,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다든가 배터리가 어느 정도 다 된다면 자기가 이륙한 그 지역으로 리턴은 홈을 해가 다시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안 하고 10분 기다려 안 하고 20분 기다리도 안 하고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드론을 구입한 지가 한 48일 정도 됐는데 그냥 뭐 그 드론을 분실했다면, 못 찾는다면 그냥 뭐 200만 떡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아, 이건 어디 추락했구나. 그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고 저녁에 잠을 자려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래도 드론을 어느 정도 뭐 한 몇 년 정도 썼다면 또 그렇거니 했겠는데, 48년 만에 드론을 분실했으면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다가 3일 동안, 첫날, 이튿날 잠이 안 오고, 어디 위치를 알아야 찾을 수가, 찾으러 가죠. 어떻게 표로했는지, 그 곧 장소를 모르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 3일 채 되는 저녁에, 가만히 생각하고 제가 이제 드론 구입할 때에, DJI 홈페이지에 제가 등록을 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렇고 그거 들어가면 비행 기록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로그인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여기는 보면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클릭하고 이래 보면은, 한국말도 그, 연육에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글자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 이제, 요번 발자국이란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날짜와 시간이 이렇게 해서 날아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사라진 데까지 딱 보니까 좌표를 그리고 좌표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좌표를
메모했어. 그래가 폰에다가 구글 지도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3시간을 구글 지도를 따라 다녔어요. 그래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느 한 군데 가니까 어느 개인집이 그 자꾸 그어서 사라진 것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갔다가 다시 또 가니까 그 집을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집 주인을 그 대문을 뚫리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기에 며칠 전에 기계를 잊어버려가지고 분실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자꾸 이렇게 뭐가 좌표가 떨어지는데 혹시 좀 가서 확인 좀 하면 안 되겠어요 했더만은 주인께서 올라가 보라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이제 옥상에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다 보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올라오셨어요. 올라와가지고 그럼 자기가 이제 이상하나 주워놨다고. 아유, 그래 너무 고마워가지고 보니까 막 그 그냥 추락행제요. 그냥 이렇게 깔아 앉은 것 같아. 자동으로 착륙한 것 같아요. 그럼 감사하고 이제 사례를 하고 했는데, 그래가 40만, 48일, 그러니까 3일, 51일 만에, 3일간 분실했다 또 50일간 다시 이제 기계를 찾아가지고 지금까지 소장하고 있는데, 그 기계도 환상적이고, 지금 현재 이 징벌에서 스마트폰으로 제가 촬영하는 이거 진짜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디 나들이 할 때는 이 폰으로 이 스모습 포 주인택 진물 가지고 한번 촬영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운동하다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다 왔습니다. 목표에 다 왔는데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소재, 좋은 거리가 있으면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